기대에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아이고, 네. 나오세요. 옷감 같은 남자, 은근한 남자, 장영래 인사드립니다. 네. 아유, 정말 아주 큰 상을 이게 타고 나오셨네. 자, 뭐 이 감 얘기를 앞에 출연자들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영동 꽃감이 왜 당도가 있느냐? 네. 예, 영동은 산이 많죠. 산이 많죠. 근데 그 산이 대부분 바위산으로 되어 있어요. 바위산. 예. 아, 그렇구나. 바위산은 네. 해가 떠오르면 바로 뜨거워졌다가 아. 해가 넘어가서 네. 그늘이 되면 바로 식어집니다. 식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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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기온이 뚝 떨어지면은 저장 과일에 저장했던 당을 네. 그대로 저장을 하고 아. 소비를 안 합니다. 아. 근데 아, 네. 밤에도 뜨거우면 영양분 저장했던 것을 다시 꺼내서 소비를 시켜요, 나무가. 어,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예. 식었다, 뜨거웠다 하기 때문에 예, 예. 안착에 당도가 높다. 예, 예. 계속 숙적이 되니까. 아, 그래요. 영동 금메달이 네. 꽃감입니다. 꽃감! 좋습니다. 꽃감만 막. 예. 어때? 참맛을 느낄 수 있죠? 이것저것 말씀드려볼 게 없어요. 그냥 잡숴 보면 알아. 그죠? 근데 체험시대니까 무조건 잡숴 보세요. 무조건 잡숴 보세요. 그러고 특히 홍해 선생님은 꽃감을 많이 드셔야 돼요. 아, 예, 왜? 그것도 무슨 이유일까요? 이 꽃감은 네.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네, 알칼리성. 예. 장수하는 데는 최고 식품이거든요. 이게요? 예. 아이고, 그래야 저희들이 올해 또 모실 수 있고 뵐 수 있잖아요. 아, 그럼 그죠. 그러니까 매년 보내주시겠다고? 예, 예. 네. 뭐 이래서 또 제가 연결이 되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자, 노래는 무슨 노래 할게? 옛 생각 해보겠습니다. 아, 옛 생각이요? 예. 조용남 씨가 부르는 예, 예. 꽃감을 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네, 예, 옛 생각. 박수. 좋습니다. 동산아지랑이 달빛 꽃피면 꽃대